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에 업로드가 영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 저희가 매주 목요일 2시에 하는 방송에서 DIT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러브콜, 중국발 모멘텀 화장품주 기억하자. 그 화장품주들이 또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 보였고, 미국발 모멘텀, 바로 이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이끄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일까지 이제 마음 졸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저도 조금 퀭한 얼굴인데,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높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정신 차리고 더 노력해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할 수 있도록, 최고의 승률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자, 오늘 장 한번 정리했던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의 텐텐백어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요즘 시청률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한번 볼 텐데, 우선 이제 금리, 환율, 와, 이게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 금리, 와, 이 금리는 금리가 이제 이자거든요. 이 이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가장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보면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까 물가가 올라갈까봐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금리를 동결하려고 하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금리는 낮추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금리를 낮추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제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낮추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가 높아집니다. 미국이 지금 상당히 난해한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올해는 또 미국의 대선이 또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공화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고춧가루를 좀 뿌리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드러나면서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 지금 현재 간밤이 있었던 제롬 파월에 대한 발언을 보더라도 한발 약간 빼는 입장이었죠. 그러면서 연내 세 차례에 대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두 차례가 될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멘트를 날림으로써 조금은 뒤로 양보하는 양상이 좀 드러나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요거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미국 보면 항상 우리가 이제 10년물, 20년물, 30년물을 우리가 장기 국채 금리라고 합니다. 장기 국채 금리. 근데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4.65, 4.8, 4.7. 대단히 높게 형성되는데. 과거 이제 4.9 넘게 올라갔을 때 시장이 한번 휘청거렸어요. 그때 한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이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어 미국은 1년 1개월 물은 지금 현재 5.4 정도. 1년도 5.2 수준이에요. 상당히 높게 금리가 형성돼 있다. 이거를 이제
타개를 해나가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보면 이제 은행들이, 과거에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한번 부도 사태, 파산이 됐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다시 한번 더 그런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자는 올라가고 대신 가격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현금화 시키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게 이후에는 뱅크런 사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런 고금리에 대한 상황이 연출될 때는 상당히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또 이란에 대한 이런 분쟁들 자체가 시장에 또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었지만 그래도 금리가 쉽게 안 빠지는 상황. 일시적으로 4.5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또 4.6에 붙으면서 이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는 금리를 낮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미국의 선택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변곡에 해당할 수 있는 선택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문제가 한개더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환율에 대한 측면인데, 이 환율은 더 골치 아픕니다. 왜 환율 골치 아프냐 하면 이 환율은 쉽게 안 변하거든요. 이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이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게 환율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400원 가까이 붙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을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부 이제 환율 1380원대까지 내려가긴 했어도 1380원은 대단히 높은 환율입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1200원만 넘어도 환율이 원화 약세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돈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만큼 지금 환율이 대단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환율이 이런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수출주에 이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은 우리는 대부분 다 가공무역을 합니다. 수입을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가공시켜서 완성품으로 만들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 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폭이 개선되는 거에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현재, 좀 마진폭을 개선할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자동차, 최근에 자동차가 움직였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보면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이 환율이, 이렇게 원화 약세 기조로만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잡혀 있는, 다리가 잡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은 저 반드시 나온다 보거든요. 반등은 나오지만 이 반등폭은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도 바닥에서 넘어오더라도 그 넘어오는 폭은 좀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전일 4월 16일 날 문자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나갔던 게 2시 49분 문자입니다. 오늘 내일 바닥 움직임입니다. 내일 개파락이 나타난다. 시가가 바닥이 될 것이다. 근데 개파락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바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 오늘 매수를 가능한 구간이다. 매수를 붙여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어제 이제 물타기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한번 끊어서 이익실현 하라는 문자도 또 함께 오늘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하방도 제한되지만 상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수 잠깐만 같이 볼게요. 오늘 지수를 꼭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지수를 한번 같이 보면 지금 모양상으로는 보면 코스피가 갭 상승 이후에 맞고 빠지는 그림이죠.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빠져서 마감했어요. 상당히 안 좋은 봉인데, 지금 저는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굳이 꼭좀더 빠진다고 보더라도 한 2560, 2580, 요선 안에서는 상당히 제한되는. 저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 기술적 반등 나오는 자리다. 대신에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일단은 나오냐면 2700포인트까지는 한번 올려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더 바닥에 대한 물타기를 하시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재매수를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모양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갭 상승을 붙이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전일 저천에 눈치 빠른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한번 오늘 해먹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앞서 있던 요 자리, 지금 845포인트가 저항이 잡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등을 보이더라도 이또 845포인트에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지수가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지금 현재 이런 830포인트가 앞에서 상당히 힘겹게 올라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저항보다는 지지가 강하다.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을 붙인 다음 845포인트는 일단은 저항이 부딪히고 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870포인트까지 갖다 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지금은 좀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30에서 한870 정도 코스닥을 보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2560, 2560, 2550, 60 정도부터 시작해서 2700포인트까지 하방을 다시 한번더 테스트하는 구간. 여기서는 제한적 반등은 나오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런 시장에서도 근데 주도주는 있어요. 그왜 이상로는 계속 시장이 빠지는 것이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물론 금리도 안 좋고 환율도 안 좋아요. 심지어 어제 시장에서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분위기가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다들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지만. 제가 어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용하셔서 저도 이제 좀 무안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시장이 항상 그래요 제가 그 보면 우리가 빠질 것처럼 보여도 그런 불확실성을 타고 올라가는 게또 시장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은 일단 금리를 보면 와 이게 상당히 풀기 어려울 것 같고 환율을 봐도 답답한데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또 올라가는 게또 시장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힘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엔비디아였어요. 결국에 엔비디아와 AI였습니다. 그죠? 근데 엔비디아와 AI에 대한 중요성과 현재 글로벌적인 업황의 확산이 멈췄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지금 AI가 확대가 되고 있고, 심지어 자동화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무인화도 확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쉽게 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미국 장에서도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반등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본 증시도 상승을 할수 있었고, 대만도 상승할 수 있었어요. 왜? 반도체라는 것이 글로벌적인 첨단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현재 신고가를 갔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까지 좋은 모습 보였던 것도 엔비디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주도주라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죽으면 그때는 시장이 상당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현재 밀리는 시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도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거면 일단은 반도체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글로벌 주도주기 때문이에요. 중국 증시가 살아난다면 화장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도 다시 한번더 뽑아냈다라고 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이번 주도 그러면 다시 한번더 넘어가는 종목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결국에는 또 반도체 쪽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있는데, 낙폭과대 종목은 오늘도 보면 이제 로봇주들이 반등은 나왔지만, 윗꼬리가 살짝씩 달리면서 조금 약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그래도 현재 기관 수급이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바닥권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본다면 우선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면 소재 관련된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좀 받는 양상들이 오늘도 좀 나타났어요. 그런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YC캠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좀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는 움직임까지 보였는데 이런 거는 이제 되돌림 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번 고점을 한번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되돌림이 여기서 쌍봉 패턴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지지를 밟고 다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시 오늘 우리가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소재 관련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조금 추세는 살아있다 그죠? YC캠은 이제 HBM 관련된 소재고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한 번씩 짚어봤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FST 요거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FST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한번 푸시가 들어오고 뽑아냈지만 사실 재료가 노출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재료가 노출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림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수급을 붙여놨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지금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재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FST 앞서 봤더니 좀 안정적인 기업은 이제 ENF 테크놀로지나 또는 이제 솔브레인 쪽으로 좀더 한번 보시는 전략 그리고 앞서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지금 그리고 지금 ISC 있는데 어차피 리노공업이 강하기 때문에 리노공업이 낫습니다. ISC보다는 뭐 이쪽으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장비 업체 쪽으로 본다면 오늘 이제 DIT가 상한가를 갔는데 자, 잘 하셨고 지금 보면 이제 여전히 지금 이제 반도체 안에서 키워드가 나오는 것들이 HBM 그리고 CXL 관련된 키워드가 지금 살아있어. 유리기판도 마찬가지. 키워드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겠죠. 지금 보면 이제 그림을 만들어가는 쪽이 이제 STI. 이런 것들도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증착 과정하고 적층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접합시키는 장비가 이제 리플로우 장비라고 합니다. 그 STI가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그림을 조금 만들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그룹주 안에서 PSK가 있는데 PSK도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이제 기관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PSK는 이제 전공정 장비입니다. 근데 이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후공정 장비거든요. 저는 이제 PSK홀딩스가 이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재평가를 좀더 받을 수 있는 양상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 현재 보면 박경수의 19인이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더 제고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로는 이제 PSK홀딩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소재는 이제 FST 이런 기업들을 좀더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마찬가지로 오늘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이 한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가 조금은 연기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대학바이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미국장에서도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 무리 기술 투자, 이건 이제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했던 게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서도 투자가 유입될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4월 달에 반감기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채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급은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에 대한 재료가 수급이 더욱더 쏠림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가격은 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월봉을 보면 과거 2021년도에 한번 고점을 한번 치고 넘어갈 때도 이때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갔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앞에서 고점을 한번 쳐 올렸던 이 8천원 밴드 자체가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오늘 다시 한번 고점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한 지지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지금 현재 움직임 자체가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로 이렇게 조금 퍼지는 양상들인데, 이번에 만약에 한번 강하게 한번 돌파를 하면 다시 한번 더 중고점에 대한 돌파까지도 한번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현재 이런 구간 때만 이탈된다면 그때는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오히려 이제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종목군들을 좀 보면, 이제 화장품 안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도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APR이 오늘 이제 강하게 반등 보이고 21선 올라타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요게 지난 시간 우리가 AHC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실적으로는 대단히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만들어가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점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안정적인 운영은 코스맥스라 하죠. 맥스. 우리가 일요일 날 했던 내용하고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 이유가 일요일 날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종목군들이 나왔지만 아직도 그 종목군들이 수급이 붙어 있던 것들이 여전히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일요일 날 했던 영상에 대한 종목군들이 좋았던 거고, 마찬가지로 그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연속성을 지금 붙이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가는 종목이 지금은 더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는 종목이. 지금은 그쪽에 대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한정적인 시장이거든요. 그죠?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오늘 상당히 바빴던 게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하고 조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 만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다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반론만 간다는, 반론만 간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가는 종목이 가거든요. 지금 화장품도 그렇죠. 이것이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이쪽에 대한 부분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도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조금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다. 반도체도 다른 종목 반도체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 종목군 위주로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뭐 AS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걱정된다면 우리가 라이브 방송 시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주시면 또 상세하게 또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함께 좀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뭐 LTC나 이런 것들 소재 관련해서 이슈가 좀될수 있는 자리죠. 지금 보면
이번에 이제 자회사는 이제 장비 업체고, 이 LTC 본회사는 우리가 또 박리에 또 소재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림은 충분히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슈팅만 한번 넣으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됐던 종목군들이 한번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에서 새로운 쪽에 대한 수급이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죠? 계속 여기 나왔던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재평가를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 해당 그룹들 안에서만 계속 좀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종목군 위주로 좀 보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를 보시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걱정보다는 또 이런 불확실성을 또 이겨내면서 넘어가는 게또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한적이더라도 시장에 대한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일요일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더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이제 더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종목을 너무 많이 말한다 이렇게 해서 또 말하려고 하니까 또 그런 댓글도 이제 신경이 또 쓰이고 또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내용들도 얘기하면 그 짧게 하고 끝내세요 이런 댓글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오늘 좀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봐야 되는 종목군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면서 시장을 한번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나왔던 4월 11일 날또 이제 DI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 방송 때도 추천을 드렸지만 실제로도 이제 추천 문자도 나갔던 기업입니다. 그죠? 여기도 4월 11일 날하고 3월 28일 오늘 또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는데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했다. 그죠? 이오 테크닉스는 삼성전자에, DIT는 SK하이닉스에 그 이슈가 지금 됐던 부분이 오늘 상한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돈 버는 투자 피트니스 특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교육 강좌가 오픈됩니다.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을 또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 커리큘럼은 총 11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강당, 원래 목표는 한 20분에 30분 정도를 생각했는데, 찍다 보니까 한 강당 3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축약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좀 좋은 내용 좀 드리고 싶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다. 좀더 심화되는 책이 없는 내용도 한번 포함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과욕을 좀 부른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최대한 이제 또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최고의 수익률, 그리고, 최대 승률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커리큘럼 한번 보시고, 주식 공부 한번 해보신다면 정말 큰 성과 보일 것 같아요. 꼭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회원방송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55만 투자하셔가지고 550만 한번 뽑아내 보십시오. 자, 4월 2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사전 예약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책도 무료로 배송해 드리니까 많이들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RS 번호는 023490-4622번, 가입문의 159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불확실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시장이 빠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이 항상 옆에서 제가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너무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아요, 구독하기,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